이제는 자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주 쉬운 것부터 알겠죠? 영어에서 아주 기본인 걸 봐. 자 품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품사. 자 품사. 품사를 할 건데 잘 배워야 돼요. 자 품사가 뭔고 하니 영어라는 글자를 학자들이 많이 보니까 영어는 어떻게 형태가 있어 형. 사는 뭐냐면 글사자야. 뭐라고요? 글사자. 이 품은 뭐냐면 무슨 품이냐면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해서 이 상을 줍니다. 그래서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다. 무슨 상이야? 그러면 품행이 단정하면 선행상이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상은 무슨 상이야? 우등상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품행이 단정하다는 거이 품이 뭐예요? 품은 모양이야, 모양. 뭐라고요? 모양. 이 학생의 모양거지가 모양이 어떻게? 단정하다 이거야. 알겠어요? 행동거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해서 이 상을 줍니다. 여기 품입니다. 그러면 자, 품사란 건 뭐야? 모양이야. 모양이 있는 글자야. 뭐라고요? 모양이 있는 글자. 영어라는 모양의 글자는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팔품사. 자, 영어는 몇 가지 모양이 있다? 8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명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명사. 자, 명사는 뭐니? 그렇죠. 이름입니다. 이름. 자, 한번 해볼까? 책상, 지우개,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뭐다고? 명사야. 이건 이해됐죠? 이해됐죠? 두 번째. 대명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명사가 있어. 대명사. 자, 단어 설명들을 합니다. 대명사. 자, 명사는 명사인데 무슨 대자다? 대신할 대자다. 이게 뭐라고? 대명사야. 뭐라고요? 대명사. 이해되셨어? 그럼 뭐가 있어? 영어로. I, you, he, they, them, there. 그죠? 우리 이거 외웠죠? I, my, me, my, you, your, yours, he, him, his, their, them, theirs. 외웠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한다. 세 번째,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사. 움직일 동이야. 뭐라고요? 움직임이 있는 글자를 우리가 동사라고 해. 그럼 자, 선생님 동사 해보자. 뭡니까?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죠? 던졌다. 눈을 깜빡거린다. 두드린다. 걸어간다. 온다. 간다. 잔다. 이런 게 머리 쓰다듬는다. 누가? 지민이가.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한다.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네 번째. 형용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 배웠죠? 우리 형용사는 뭐라고 했어요?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느낌. 자, 그러면 형용사 한번 말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어? 슬프다, 기쁘다,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졸린다, 그죠? 어둡다, 밝다, 침침하다,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다섯 번째, 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사. 부사는 사는 사인데 무슨 사? 부수적인 글자. 뭐라고요? 부수적인 글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알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다? 부사다. 자, 선생님이 그랬죠? 기차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기차. 기차는 기차인데 무슨 기차? 빠른 기차야. 그럼 이 빠른은 뭐다? 느낌이잖아요. 그죠? 매우 빠른 기차. 자, 매우는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빠른은 있으면 된다,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느낌은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거 봐. 없어도 되는 글자가 무슨 글자다고? 부사라고 하는 거야. 영어에서 없어도 되는 게 이게 뭐라고? 부사입니다.
알겠죠? 아주 기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해. 없어도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다? 부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것부터 하지 말고 전치사부터 합시다. 뭐부터 해요? 전치사. 자, 전치사. 따라해. 앞전, 노일치, 글사. 앞에 놓인 글자다. 자, 우리가 전치사 하면 at, in, on 등등등등등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죠? 알고 있지? 익히 알고 있지? 그럼 이것들을 왜 전치사라고 할까? 잘 봐. 왜 전치사라고 할까? 따라해. At the table. At이 뭐 앞에 있어? Table. 테이블이 뭐예요? 그죠? 뭐 앞에 있어? 뭐 앞에 있습니까, 지금? 명사. On the desk. On이 어디 있어요? Desk. 데스크 앞에 있죠? 명사 앞에 있어요. 자, in front of school. In front of가 전치사죠? 뭐 앞에 있어요? School. 이렇게. 전치사는 앞에 있구나. 뭐 앞에 있어요? 그렇죠. 명사 앞에 있다고 해서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이해됐어요? 이것들의 이름이 전치사야. 왜? 항상 at, in, on, from, under 이런 것들은 어디 앞에 있다? 명사 앞에 있어야 돼. 없으면 틀리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합니다. 명사. 명사 알겠어요? 이름? 자, 대명사. 뭘 대신한다고요? 이름을 대신한다. 동사는 무슨 글이다? 움직임이다. 뭐라고요? 움직임. 자, 형용사는 뭡니까? 느낌이다. 뭐라고요? 느낌이다. 형용사는 느낌이다.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부수적인 글자. 전치사라는 건 뭐 앞에 있다? 명사 앞에 있다. 여러분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알겠죠? 목차를 지나서 목차보다 더 쉽게 이것부터 설명해 주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접속사. 자, 말 그대로 접속사라는 건 뭐야?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and, but, or 등등등등. 접속해 주고 있어. 접속. 그러니까 연결해 주고 있는 글자야. 뭐라고요? 연결해 주고 있는 글자. 연결해 주고 있는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속사야. 알겠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탄사가 있어. 뭐가 있다? 감탄사. 선생님 보고 감탄사. 오 마이 갓. 그죠? 오 마이 갓. 읍스. 와! 이런 것들이 감탄사야. 이해 되니? 앞으로 우리가 볼 문장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글이든지 보면은 영어는 딱 이렇게 여덟 가지의 모양의 글자밖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따라합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거 이상의 게 나오면은 어떻게?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이 뭡니까? 영문학 박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팔품사까지 했습니다. 알겠죠?